아, 반갑고요. 오늘 되게 토요일 같다고요? 사실상 토요일 아니야? 내일 님들 쉬잖아요. 모레도 쉬고 행복하시겠어요? 만세 삼창하고 방송하자고? 3일절인데 그래 만세 삼창 세번 할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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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잔잔하게 산화탑 좀 털어주고 카멘 14 하키드나 숙제가 망령의 거 빼고 다 끝난 이다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심적으로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이게 여유인가? 화요일 막차 컨텐츠를 위해 하나는 남기자고요. 싫어요. 형님 덮어성 뿔팟 하십쇼. 승익이 일사 가고 싶긴 하다. 차라리 오늘 인파이터를 중단 세팅을 하고 강화를 좀 쳐볼까? 내가 지금 캐릭이 이다탕하고 금승헌하고 아픈 손가락하고 이다룡이 1620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재료가 좀 모여있어, 금승헌이. 그리고 금승헌은 사실상 심내보석이 있다고 봐도 무방함. 사실 이 중에 성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요세 캐릭이고요. 요 중에 제일 궁금한 건 얘가 제일 궁금하고, 제일 무난한 건 얘가 제일 무난하고, 근데 배마가 좀 걱정되는 게 배마도 얘 재밌어가지고 162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그때 이제 베이모스 나와가지고 수바토 주차시켜 놓고 얘도 여기 1620 동아리에 묶일 것 같아가지고 배마도 빽 때려야 된다고요? 난 소소로 할 때도 빽 때리는 사람이라 상관없어. 처음에는 수라로도 빽 쳤음. 어허, 그런 거는 좀 잊어주세요. 아니 근데 내거 억모닉 진짜 괜찮거든 이거. 아니 억모닉이 진짜 궁금하긴 해가지고. 형, 그럼 이다 팔찌 하나 깎아보고 운수 한번 보고 시작할까? 아니 얘는 팔찌도 지금 세팅이 돼 있어. 지금 얘는 팔찌까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형, 방송각 시청자 생각 다 떠나고 형이 하고 싶은 게 뭐야? 어머니 타대요. 근데 얘는 너무 갈 길이 멀어가지고. 아, 우편 많다고요? 아이, 그 이거 우편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운영자가 보낸 겁니다. 어, 뭐야? 아, 빌려줬네. 그냥 준거 아님. 아, 뭘 그냥 줘 이걸. 씨, 이런 보석을 그냥 줄 때는 우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다님, 제가 현생 때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아, 아직 고민 중이야. 아직 고민 중이야. 아직 기다봐. 아, 고민돼. 유튜브용은 버스트라고요? 아이고, 버스트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키우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는 사람 없는 디롤 나 어때요? 이거 완전 블루오션. 그럼 블루오션이 아니라 뭐한 저수지급 되겠네요. 블루 저수지. 방송을 생각하면 뭐 캐릭터 하나 올리고 싶긴 해. 근데 방송이 아니라 게이머라고 접근을 하면은 지금 신캐에 돈을 쓰는 것보다 치명이하고 곡기캐 만렙이 먼저긴 해. 하, 이거 머리 아프다 진짜.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일까 게임을 하는 사람일까. 아, 야 이거 투표 한번 때려보자. 야, 이거 유튜브에 투표칸 좀 켜볼게요. 아니, 5개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기타요, 그냥 제 캐선창에 있는 거. 상제 무기 초월 6캐릭 감당되냐고? 안 되긴 하는데, 오늘 하다못해 오늘 바로 스타트 못 끊어도 선택이라도 해놓자, 그거야. 땅땅땅 빵. 10억 캐리 이동기 10개 극특사시 참여냐고. 극특사시도 해보고 싶긴 해. 아, 근데 극특사시는 진짜 산책이 너무 과하긴 하지, 그거. 난 대원 키우는 금손이다가 보고 싶은데. 내 방송에서 뭔가 그런 진짜 극한의 피지컬을 바라지 마. 나는 내가 그지거리를 할 거면 나는 그냥 방송하면서 채팅창을 안 봐야 돼. 나는 근데 그게 안 돼. 아니면 조니니님 그 컨텐츠를 해볼까? 천하대일 약팔이 대회? 근데 나한테 약을 팔아야 돼. 좀 빡세거든? 한번 해볼까? 야, 디스코드 열겠습니다. 저한테 캐릭터 약을 팔아주세요. 독대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약을 팔아주세요. 이다한테 약 달긴 아니도 몽지급 아님. 콘텐츠 망했다. 이걸로 그냥 이거 투표로 가자. 투표 그냥 놔둘게요. 이거 보고 제가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날 잡고 한번 갈게. 일단은 얘는 상제 준비 좀 계속 해놓고요. 얘 상제 준비 좀 해놓고 이거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캐릭터 픽스 되면은 그 캐릭 상제 준비할게요. 준비 시간 몇 시간 정도 줘야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날 잡고 해야 되나? 아 나는 거진 모든 캐릭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약을 팔 때는 반박할 것도 가져와야 돼. 벼락 감 좀 볼까? 아! 그렇지. 어? 왜 안 됨 이거? 아 하드 일리 깨야 되는 거야? 좀 읽어라고? 아 어차피 안 읽으면 님들이 채팅까지 쳐주는데 뭐하러 읽어요. 인터넷 방송하다 보니까 더 핑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모르면 알려주니까 그냥. 아싸! 달달 싸구만! 이거 근데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오늘 돈 조금만 쓸까요? 야 이거 부키로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네. 야 근데 사실 난 지금 인파 상제 할 게 아니라 수바 저기 지금 치명이랑 이런 애들 상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니 수바 어떻게 선조의 가오 때만 대성공이 한 번에 안 터지냐? 이러면 레벨 몇이냐? 오 붙었다 아싸 빨리 붙었다 오 이득? 이득이죠? 됐 여기까지 아 2렙 졸라 아깝네 이거 실링 어떡하지? 답은 도와줘 주간 실링 패키지 됐다 원상복구 이득 봤죠? 지금 화면은 제 방송에서 아주 보기 드문 화면입니다 조금만 더 강화하자 야 이거 강화하고 싶다 이거 1630 찍고 싶다 이거 인파 그리고 어깨 엘릭서 지금 박살이거든요 보피사의 무력 1인데 이것도 차라리 이걸 좀 하던가 그러면은 이거 지금 좀 심각해서 사태가 노초기화로 빠르게 이게 나머지는 괜찮을 거야 아마 대국박 괜찮고 어깨 박살 괜찮고 괜찮고 이 어깨만 좀 빨리 해놓자 여기서 소진 보는 게 사실 안전빵이긴 한데 현자의 능력을 보여줘 그냥 마지막으로 가자 마지막 현상으로 갈게요 와 씨댕 방금 소진 볼 걸 그냥 아유 아직 몰라 알아 잘 알아 마음에 드나요? 아 저 방랑자 진짜 도라이 같네 저거 마음에 드나요? 에이씨 지금 놀랍게도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단 나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무력화 1의 보피 4입니다 엄청나죠? 또 상남자의 기로에 또 도달했다 이번엔 속지 않는 나의 성이! 현자의 능력을 보여주죠 아 좀 아씨 아 눈에 발가락 찌은 것 같아 씨부레